저기 조희연 교육감님께 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수천 명의 이제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생존권 보장을 외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뭐. 저는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교사들이 파업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것도 이슈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은 아마 예. 초유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서희초 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원인과 배경이 지금 명확하게 공식으로 발표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죽음이 알려진 당일날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으로 찾아와서 추모의 물결을 이루고 그 다음날은 정말 어떤 그 교원 노조나 이런 쪽에서 뭐 동원이나 뭐 조직적 차원이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천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건 그만큼 지금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절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맞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권 침해의 정도. 예, 이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어제 저격력 교사들하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따뜻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악수가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신고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거기 10여 분이 있었는데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심각함을 제가 새삼 자,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빼놓고 그러면 도대체 이 교권 침해가 심각해진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교육계나 사회적으로 한번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제 교권 학생 인권 조례도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왜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거칠게 대하고 또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오는가? 이것이 정말 세태의 변화인지 아니면 교육이 아닌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다른 것이 있는 건지 예? 정말 또 가정교육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유치원부터 정말 기본 교육부터 뭔가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커나가는 건지 뭐 한번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좀이 부분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시하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사실. 거고 기성세대에 있는 거죠. 예. 예, 또, 더 나가면 사실 여기 국회도 책임이 크죠. 예, 정치판에서 국민들이나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 예.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이런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여기에 들어 예. 있고 기성세대가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커나가게 만들고 있다면 예. 그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원님 말씀하신 제 식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서의 학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도 하고 바리깡 들고 두발 검사도 하고 또 휴대폰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들의 컨셉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건 교육 발전을 통해서 이제 해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딱 마침 이때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근데 후진국을 벗어났다 그래서 선진국이 문제가 이제 선진국형 문제에 저는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고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제 그 각자의 자유와 권리가 방임으로 가기도 하고 극단적인 민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새로운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선진국적으로 우리가 보완 대책을 하면서 풀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교육감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선생님들, 교사가 이 지식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감정 노동자입니까? 지금은 보신각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감정의 배설부다 이런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교총의 조사를 보니까 그한 3만 2천 명이 넘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99%의 교사가 자기들은 감정 노동자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만큼 지금 학교 현장에 엉망으로 돼 있는 거죠. 자기 지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감정적으로 무마시키고 대응하고 뭐 이러는데 모든 진이 빠져 있는 게 지금 학교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이 그렇죠?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 교육부에서도 또 입장을 발표하고 또 8월 달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여야 또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한번 좀 우리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멈추게 하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동안의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그 일선 학교 선생님한테 그 답변한 거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고 최종 결론을 보면 이따 내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라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외에 교육 당국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이 교권 침해가 방치돼 갖고 이렇게 더 심각해진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학생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아이가 잘 크도록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원칙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는 페널티가 분명히 가고 여기서 명백하게 제지한다는 우리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국가사회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명백한 그 기준을 예,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권리 중심으로 그 이렇게 사고를 했는데요. 이제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그동안은 이제 억압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극단성으로 흐르지 않는 어떤 균형 잡힌 덕성에 대한 관심. 뭐 그걸 인성교육이라고도 일각에서는 하지만 뭐 저는 더 시민교육이라고도 표현하고 싶고요.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원님 제가 좀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교육감님 말씀에 좀 추가해서요. 사실 그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큰 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개발연대 그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학생 인권 또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로부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한 어떤 인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교권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경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의 공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뭐 축소시키고 교권을 강화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또 아동학대로부터의 그런 문제도 해소를 하면서 동시에 교권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책 틀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정복 의원.